중앙대학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소는 동문 중에서 제일 어린 2000째 동문이 개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학과 국어학번 이설재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 미 동남부 동문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영락 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지금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제가 저 회장을 맡은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초청기에는 막 그냥 뭐 회장한다고 한일회 하고 인발부가 돼가지고 한일회로 위주로 해서 주로 했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된게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무슨 약속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가서 그냥 뭐 SJ도 찍고 패스도 다니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근데 지금 그냥 정신적으로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을 해요. 지가 저 82세인가 3세인가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몸이 아파서 우리 동창회를 잘 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어떤지 내년에 우리 시 끝나고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또 후배들한테 내릴 때도 됐으니까 여튼 감사합니다. 중학교 여기 동문회는 1976년도에 우리가 창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초대 회장이 그때는 이수로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옛날에 우리 저 여동 중앙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김옥선 의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분 회원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성희 총동문회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동창회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 동문 중에서 훌륭한 중앙인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아칸타 동문에서 세 사람이에요. 어쨌든 어영가 회장님까지 네 사람이네. 제가 제일 처음에 받았고 여기서 이제 그 이승우 선배라고 경제과 3회요. 그 양반이 이제 그때 훌륭한 중앙인상 저거 추천해라고 그런 좀 이제 왔어요. 공문이. 그래서 근데 그 이승우 선배께서 아고 저 김학균 이걸 추천해자고 말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나는 젊으니까 언제든지 기회가 있고 선배님은 기회가 없으니까 선배님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대학교 학생초에 근무하던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동훈 씨라고
조선일보에 그러니까 옛날에 기자로 공천을 들어가가지고 일본 타자로 공천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를 하다가 조선일보 부산 기사장을 하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 저기 삼촌인가 거기서 국회의원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조선일보 근무할 때 어깨에 힘줄 때만을 생각하고 가지고 고향에 가서 국회의원 나오면 될 거를 생각했는데 이만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할 일이 있으니까 중앙대학교 교무처 가서 일을 했어. 근데 그 양반이 같은 2년 선배인데 나하고 대학을 군대 갔다 오는데 그 양반은 저랑 같이 다녔어요. 그냥 매일 전화가 왔어. 학교 그랬니? 형님 열리셔 그랬더니 자네가 훌륭한 중앙위상에 뽑혀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 되고 내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지. 아니 그럼 내가 추천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됐어. 그래서 그때 중앙대 동문이 5만 명이었어요. 그때 92년인가 그랬지. 근데 그 5만 명 중에서 5명 네? 저 뭐야 이 어틀란타에서 2명 그 다음에 뉴욕 하나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 2명이군 그리고 5명이 훌륭한 중앙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김희수 그 일본 제1동포 고령단 단장까지 했고 일본 제 일본 그게 재벌이지 교포 재벌 그 양반이 이제 이사장을 했는데 그 양반 명의로 5명한테 그 순금으로 닫던 자리를 순금으로 5개를 그 김희수 이사장님이 직접 그 랜드를 가지고 끼워주더라고요. 시상 당장에서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우리 동문의 역사는 굉장히 깊어요. 근데 그동안 그 우리 동문 중에 그 친구가 보이지가 이환성이라고 그 여기서 사는 이사갔는지 그 친구한테 회장을 맡겼더니 소식이 없어. 회장 맡은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인가 4년 중단됐다가 다시 우리 오영걸 회장님이 맡아가지고 요즘 지금 2년째 지금 해고 3년인가? 9년이 빈자리였어. 9년 동안. 네? 9년 동안. 9년 동안 하셨대요. 아니 9년 동안 동창회 회장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거 내가 왔어요. 그래? 9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영근 회장님이 해가지고 그 우리 뭐야 교과에 여기 있잖아요. 세계 빛내세 우리 중앙대학교 그 말 맞잖아. 우리 저 고영근 회장님이 그냥 그 뉴올리스 카트리나 그 생기실 때도 이재민한테 중앙대학교 이윤이고 중앙대학교 아탄타 동문의 이윤이고 해서 300%를 보내주고 그랬다고. 그런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지성은 사회에 환원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중앙대 지성인들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참여한다는 그런 뜻으로 중앙대 동문회가 거기에 관여했다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려 100주년 기념 훌륭한 중앙인상 시상 이게 지난번 한 달, 두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중앙대학의 총장님이 신실의 교과에 와가지고 거기는 미주의 총동창회를 했는데 그때 시상을 가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지 못해가지고 그 미주위원장 윤대기 씨가 거기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훌륭한 중앙인상 이걸 갖다가 나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전달하지 말고 그 동물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전달을 꼭 해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미주 중앙대 동문회장이라든지 그냥 뭐 그렇게 그렇다고 나한테 몇 번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훌륭한 중앙인상 이 시상은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저 여기서 제일 연대이신 우리 권명호 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권명호입니다. 아, 참 오랜만에 이 두 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개가 오래갑니다. 사실 여러분들 뵈니까 다 아시겠지만 옛날 흑석동 고개를 넘어다니는 그 학교 앞에 그 시장거리 그리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장아 없으면 못 살았던 그리고 그 고개를 넘었다 보면 한강 그리고 그때는 한강에 제일 한강 다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정서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옛날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대리부 시장이니까 대리부를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그런 영광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그동안 동문회 어영갑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동문회에 딴 것들은 죄송하지만 손호선 전 동문회장, 김태문 전 동문회장, 김지수 동문회장, 김학규 동문회장 이 네 분들 그리 참 우리 동문회 할 때 아주 열성적이고 참 일을 무척 많이 하셨던 분인데 오늘도 이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참 제가 생각하면 우리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나오라면 나오고 빠지지 않고 더 잘 참정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새바람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앙대학이 어떤 면에서 서울대학이나 뭐 그런 연대 고대는 아닌데도 우리 대학은 중앙대학이 난 피하고도 할 만한 훌륭한 대학인데 왜들 이렇게 우리 동문대 모임을 못 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뭘 하는지 이 젊은 좀 동문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이 회장단이나 뭐 이 주치적인 역할을 해서 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 동문의 우애가 정말 어느 동문 못지않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치스럽고 활발하고 그냥 만남은 형제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활성화된 동문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예 가급적이면 전동문회장들 좀 쓸데없는 그 이런 얘기 길게 하지 않고 딱딱딱 필요한 얘기만 하고 딱딱 멋지게 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죠, 저기, 이게 나 군인 출신이라 군대 시기가다 그렇게. 예, 영의 중앙인 행정학과 유비학번 어영갑 귀하는 의와 참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중앙 가족으로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영의 중앙인으로 선정합니다. 2020년 8월 6일 중앙대학교 총장 예, 그 뭐 지가 한 일은 없어요. 처음에 시작은요, 우리 중앙대학교 동문회가 9년 전에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한인의 이사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다시 좋아하자. 그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4, 5년 잘 끌고 오다가 제가 그 좀 신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앙의 상도 받으러 못 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앙인이 참, 인지는 좀 발도 좀 해가지고, 다른 데에 그 동창회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하는 그 중대 동창회를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장을 선거는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학교 발전 기금을 그 지난번에 교회 총장이 그 신실의 교회에 왔을 때 발전 기금 모금 해놓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발전 기금을 못 냈다고. 그런데 우리 저 오회장님이 발전 기금을 얼마 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회장이 발전 기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한 번 더 회장을 연임을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보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선배님들도 많이 오시고 프로님들도 오셨는데, 그동안에 그 오영갑 선배님과 김학규 선배님이 팬데믹 동안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열지는 못했지만 연락도 하시고 예비 모임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신실의 때 미주 총동문회 할 때도 이 자리에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 결의를 했었지만 회장님께서 상을 받으시고 회장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냥 후원금만 보내고 저희가 참석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총무님과 회장님은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은 동문회는 잘 하고 있는데 저희 동문회는 지금 앞으로 1년, 2년을 리빌드해야 된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과 총무님은 고문으로 모시고 저희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동문회가 50대에서 60대가 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대학교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70년대 학번에서 회장을 하고 80년대 또는 70년대 후반에 계신 분들을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동문회를 섬기면서 또 그 다음에는 80년대 90년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가 벌써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회장님들과 또 미주총연 회장님 하신 선생님들 계시고 하니까 공문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저희 젊은이들이 직접 발로 뛸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준비 모임이 여러 번 있었고 오케이 됐어요. 다 유비가 된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다시 거꾸로 얘기하시면 그동안에 일을 하고자 모였던 후배 동문들이 사기가 꺾이고 그래서 두 분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모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70년대 학번 또는 80년대 이렇게 집행부를 할 수 있도록 이름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한 기간 안에 앞으로 2년 리빌드해서 지금 여기에 250개가 되는 한국 기업들이 와 있습니다. 조지아하고 알라바마에 무수히 많은 동문들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못하고 연락을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그런 많은 그 우리 동문들이 같이 모일 수 있고 또 나중에 뜻 있는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냥 만나서 저녁만 먹고 하는 그런 동문회가 아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이상을 말씀드리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옳습니다. 그 저도 할 생각 없어요. 건강이 나빠서 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근데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 김학주 선생님이 충분히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앞으로 그 중마대 발전을 위해서 그 젊은 세대를 좀 조언해 주세요. 근데 뭐 중마대에서 밀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74학번이고요. 홍 몇 년? 74학번입니다. 네, 저는 홍육기라고 합니다. 육기.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만약에 예, 이제 동문회의 일꾼이 필요하면 제가 맡아서 할 일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준비 모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고, 저는 우리 동문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대는 남보월수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심문을 해놨어요. 예, 지금 이제 골프대 두 번 소개했어요. 예, 회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단체에 더군다나 대학교 동문회가 그렇게 그냥 뭐 저녁에 갈비탕을 먹고 끝나는 그런 동문회는 아니고 뜻이 있고 우리가 의에 죽고 참에 산다는 교명이 있듯이 저는 이제 단체를 한인회 부회장도 했고요. 지금 교회협의회 부회장하고 충청향후회 회장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제가 다 사양했어요.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동문회에 관한 것은 제가 사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과 재능 기부가 많이 필요하더라도 하고 또 이제 회장을 역임하신 홍재결 선배님도 원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어제 한국을 나가셨어요. 이제 선배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는 동문회를 반성부에 세워놓고 그 후에 다른 후배님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또 다른 그 동문회 발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본교하고 연결도 지금 총동문회가 결성이 돼 있고 지금 중앙대학교의 의상이 예전의 의상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단체 카톡방 이거 되게 되면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서 전부 다 모든 동문들이 보시게 할 건데 동문회에 여기 선배님들이 이게 이제 4년 만에 하는 동문회니까 이건 총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 시작하는 총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제가 따를 것이고 만약 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열심히 하실 동문이 있으면 그분이 하는데 제가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사님. 여기서 이쪽에 온 부분에 대한 박수 칠 것 같아요. 박수 칠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나는 뭐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게 아니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어떻게 하겠다 명확하고 내가 어때가 이해창 지지세력의 위주 동문 대표를 연결했잖아. 옆에 앉아가지고 신용기 시켰는데 신용기가 못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서 변호사가 나한테 인도가 딱 당당하고 한자리 앉아가지고 편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이잖아. 명백하고 아주 좋아요. 조금 속였는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야 국민의 동문이 150단 얘기야?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누군가는 짐을 짊어지고 회장을 해서 이 반성을 올려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저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동문들하고 같이 팀으로 예. 그리고 그럼 누구 자기가 안 하겠다고 누구 추천해요? 아니 제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네. 만약에 선배님 만약 저보다 더 뜻이 있고 훌륭한 동문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해서 찬성이 많은 쪽으로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 회장님 원하신 거죠? 네, 예, 제가 아, 오케이. 원하시라고요. 뜻 한 번 있나 물어봐요. 원인은 공주 논문이 뭐야? 플랫폼 의사 표시를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더 있으면 뭐 솔직히 하고 싶은 게 무슨 말인지는 이 동문회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76년부터 여태까지 이 뭐야 환영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모임에 있어서는 조직과 질서 그 다음에 자금이요 네? 조직과 질서는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게 자금이라고 그런데 이 경찰에는 자금이 좀 필요해 항상 어? 오늘도 이제 우리가 회의를 안 받았어요 네? 우리 저 오영발 회장님이 오늘 바깥을 다 치른다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발전기금을 또 중앙대학교 발전기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자신이 심원해야 돼요 자신이 없다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들으시면 이사회든 후원회든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당연히 어떤 동문회든지 대학교 동문회는 후원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여기 좀 걱정하지 마세요, 선배님. 선배님, 내 사람들을 다 얼마나 나오고 선배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런 말 하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동창회 회장해야겠다는 사람은 안 나오더라고. 응? 막 해라 했는데, 이렇게 자진해서 나 하겠다는 사람, 이 홍익기시를 한번 시켜봅시다. 하여튼, 목숨 다할 때까지 참여한다. 네? 오늘 저 홍익기 씨를 2023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2년간 홍익기 씨가 회장해 놓은 걸로 여러분들 가는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자유관 타이 마도를 이제 동문회를 맡게 됐는데 제가 한 약속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동문회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명의 동문 이상이 모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직 회장 중에서 홍재결 회장님 빠졌으니까 오시면 손호성 회장님과 또 오영엽 회장님과 또 권명 회장 전직 회장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동문회 동남부 동문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안을 가지고 표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 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후원회든 이사회든 조직을 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또 저하고 같이 할 남녀 각 부회장 한 분과 사무총장 간사 한 분 이렇게 네 분을 네 분의 집행부를 뽑아서 각자 업무를 맡겨서 동문회가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회 죽고 참에 산다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 중앙대학교 미 동남부 동문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죽고 참에 산다.